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지난주까지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항해하라 시리즈가 끝났고 오늘은 광야에서 함께 우리들이 이제 믿음으로 항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수십 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참 잘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두 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항해하는 것 같은 인생. 아,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이구나. 또 하나의 비유를 든다면 우리의 인생이 꼭 광야를 지나는 것 같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여덟 개의 광야를 우리들이 지나게 됩니다. 어떤 광야는 진짜 지명의 광야일 수도 있고 어떤 광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런 광야 여덟 개를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 어떤 광야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어떤 광야가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지나가는가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저희 교인들과 함께 이제 성지순례를 할 때 꼭 지나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광야 코스죠. 그곳이 와디럼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관광 코스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와디럼 광야에 가면 광야가 힘들다는 생각보다 야 참 아름답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갔을 때 몇 장에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광야에 저런 모습도 있고요. 또 네, 석양이 질 때면 저기 무지하게 멋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런 광야를 밟고 지나가면 신발을 벗고 지나가면 어떻게 저렇게 모래가 고울 수 있을까라는 느낌도 들고요. 또 네, 저런 모양도 있고 또 저런 모양도 있고 광야를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들지만 이 아름다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광야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에서 만나는 광야입니다.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나안에서 만나는 광야.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명령을 따라 정착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하면 우리 머릿속에 처음으로 생각나는 그런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인도함을 받았던 가나안 땅은 참 좋은 곳이기는 한데 젖과 꿀이 흘러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조금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안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하여 그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릅니다. 이렇게 근동지방 이렇게 지도를 본다면 이렇게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올라오기 전 여기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죠. 자,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하란이라고 하는 요 말은 하나는 지명이고 하나는 이름입니다. 이 데라의 아들 중에 하나가 하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머물렀던 곳이 하란입니다. 종종 헷갈리기도 합니다. 갈대아를 떠나온 온 가족이 정착한 곳이 하란이었는데 하란이라는 요곳에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함께 거기에 살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여기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는 바로 이 하란에서 데려오게 되죠.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나홀의 손녀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오빠의 이름은 라반입니다. 하란에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여 갔을 때 바로 이 하란 땅에서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런 표정 지으시면 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거는 이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되는 아주 많이 듣던 이야기고요. 이제 우리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듣게 될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해 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친주들은 그곳에서 익숙한 문화를 또 형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살만하니까 거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도 우리 인간들은 편안하고 살만하면 그것을 잘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그들이 기근을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신앙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그 의문이 풀어지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오늘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자,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잡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기근이 없는 가나안은 없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나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고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제단을 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 베델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벌써 3년 전이 됐네요. 우리 교회 팀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가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예배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베델에서 연주했던 장면이 있는데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영상 속에서 베델이 어떤 지역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눈동자로 저를 이렇게 잘 봐주셔야 돼요. 아주 좋습니다. 자, 저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땅이 저 베델이 굉장히 척박한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는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이 돼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저곳에는 돌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땅이라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 팀들이 연주할 때도 얼굴과 손에 소름이 돋을 만큼 굉장히 추웠던 그런 지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신 그 땅보다 하란 땅이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있어도 축복이 비옥한 땅이었다면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게 아니라 비옥한 초생딸 지역 서쪽으로 가는 것이 비옥한 땅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가나안 땅에서 자 창세기 12장 10절 다시 한번 우리 봅니다. 자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기근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약속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그 땅을 비옥하다고 기름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한 그 축복의 땅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받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이의 괴리, 여기에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하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적용점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사이의 괴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괴리 속에서 아브라함, 아니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땅에 기근이 들 수 있습니까?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22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자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가요 사실은 고난의 이야기예요. 심지어 하갈을 통해 얻었던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이 가족의 갈등이 일어나는 비극도 경험하게 되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 이삭마저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순양을 대신하셨고 이삭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저와 함께 성경 통독을 할 텐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좀 머릿속에 넣고 보면 아주 스펙터클하게 그 이야기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롭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라가 죽습니다.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고 그 아들을 들으려고 했던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사라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런 과정을 보면서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고난이 없거나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속되는 고난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서 축복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하여 주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은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서 번성할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명확한 사실 하나는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자,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있는 그 곳,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대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로 보고 있지만 그 이야기의 출발점,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절들에 우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 11장 3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사례는 65세였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만일 사례에게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거기에 자식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이 구절이 앞으로 펼쳐질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야기에 깔려있는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할 후손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어쩌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없는 그 가정을 택하셔서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후손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묵상팀에게 나누어주고 어떤 묵상 포인트, 여러분들 느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떠오르는 이미지 가운데 두 개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첫 번째 사진은 저 굉장히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가는 저 사람의 모습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십자가가 좀 동그랬으면 나오기 쉬웠을 텐데 근데 동그라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괜히 이런 말을 했나? 네, 십자가는 어려운 겁니다.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주셨고 또 하나는 자, 이 광야에서요. 우물을 발견하려면 깊숙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깊숙이 내려가야 찾을 수 있는 우물. 저런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식을 축복으로 얻은 것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5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실 때까지 25년 동안 훈련시키셨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5년쯤 훈련받으면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5년을 훈련받든 25년을 훈련받든 50년을 훈련받든 그 훈련을 가지고 우리들은 절대로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25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이 25년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시간, 그들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가능성도 없는
nothing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여덟 번 나누는 이 말씀은 이진희 목사가 쓴 광야에 살다라는 책에서 제가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스마엘을 얻을 당시 아브라함과 하갈은 둘 다 생산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둘이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낳은 아들이 아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갈의 아들이다. 이진희 목사의 책을 조금 더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이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도 사라의 아들도 아니다.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가나안 땅에서 만난 광야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이르게 된 땅은 처음부터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땅이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 광야의 시간이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으로 가는데 거쳐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성경은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광야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요셉의 광야도 이야기하고 또 모세의 광야도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던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있을 때 그리고요 그 천대받는 땅에서 그가 철저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에게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죠. 유명한 수식어 뭐예요? 늘 형통함이라고 하는 수식어였어요. 그런데 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늘 풍요함 가운데 붙은 수식어가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풍요로움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 역시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는 이런 이제 표현 앞으로 계속할 거예요. Somebody였어요. 뭔가 가능성이 있는 뭔가 Somebody였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그 다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는 완전히 잊혀진 Nobody,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부르시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가나안에서 만났던 광야의 시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실 때에는 어쩌면 철저하게 우리가 0이 될 때까지, 제로가 되고 nothing이 될 때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자, 제가 8개의 광야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광야일 것이고요. 8개의 광야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든 해당되는 광야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너무 강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내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려고 이제 지금 성경 녹음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제가 맨날 하는 게 해놓고 후회하는 거, 내가 왜 이걸 또 시작했을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요, 성경을 제가 가능하면 틀리지 않고 읽으려고 정신을 차리고 정독해서 읽다 보니까 제가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을 여러 가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내년 안에 통독하면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가
믿음이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가 되기 1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아들 이삭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그것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절대로 그가 행한 행동과 그의 자격을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하고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고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믿음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믿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광야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 광야의 척박함 가운데, 그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소망과 기다림으로 가나안 땅의 기근에서부터 만났던 그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그의 경험을 가지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길지 않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자, 여러분들 저보다 좀 오래 사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때 그렇게 잘 이해되지 않는데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때에는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바심을 낼 때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때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라. 우리들에게 소망과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이 광야에서 넘어지거나 포기할 수 없는.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음을 들으시도다 들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제가 이런 비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 변화산 새벽 예배할 때 그런 기억들이 있죠. 늦지 않으려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컴컴한 새벽에 우리들이 왔는데 나갈 때 되면 날이 이렇게 밝아지고 있어요. 아, 우리가 컴컴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새날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또 이런 비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터널을 지날 때가 많이 있어요. 긴 터널은요 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터널을 이렇게 운전하고 쫙 가다 보면 작은 구멍처럼 빛이 하나 보이는데 계속 운전해 보면 그 큰 구멍 속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을 보죠. 아, 우리가 깊은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저 앞에 환하게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다닐지라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 through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약속 가운데 우리들이 기근을 만났다면, 우리들이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이의 이 믿음의 괴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아, 이 광야를 우리가 지나왔구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